안녕. 엄마 생일이라서 본가에 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갑시다. 우리 감자떼끼. 아이고 우리 떼끼 앉아. 감자. 우리 떼끼. 오 냥. 먼지 씨. 어머. 어 먼지 씨. 먼지 씨. 이거 마스크를 나는 미리 뜯어야 돼. 주유소 가야 되잖아. 나는 이걸 이렇게 반을 접었어. 세브리 형처럼. 어, 그래야 여기가. 그렇지. 안 붙으니까 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여기가 1도 안 붙어. 엄청 커. 이거 이렇게 커도 되는 건가? 배가 고프다리. 잠깐 기다려봐. 이거 아니야. 이거. 없을 일이 없는데? 자, 오늘 안에 출발을 못한다. 어? 오늘? 그냥 생일은 끝난 걸로 하자. 무슨 생일이냐? 아, 엄마 생신 파티는 저번에 했는데 5월 초쯤에. 오늘은 생신 당일이어가지고 제가 저 혼자 내려왔고 케이크 촛불을 끄려고요. 그 전에 이제 무슨 고깃집에서 껍데기랑 이런 걸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껍데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먹고 싶었어가지고 모시고 갑니다. 생일을 거의 뭐 한 달 내내 생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제가 한 달 내내 생신 축하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안 나와? 배고파. 아 배고파. 저는 어제 밤에 왔어요. 완전 밤에. 12시? 온다. 뛰어와. 얼른 나 참깨. 자 출발합시다. 자 생일자에게 축하를 박수! 쫙쫙쫙쫙쫙쫙쫙쫙. 우리는 밥을 언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오래 걸려서. 어 배고파. 나는 도시에 못 살아. 주차 어려워. 아 배고파. 언제 들여보내줘. 아니 얼마나 걸릴지를 얘네도 모르니까. 저 사람도 먹고 나가야 되니까. 어. 어? 바로 전화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바로 갈게요. 아니 앞에 대기가 엄청 많았거든? 응 맞아. 근데 바로 됐네? 왔어! 엄마 같이 가! 아까 기다리던 사람들 다 어디갔어? 다 들어갔나 보지. 저희 목살 한 판이랑 껍데기 이렇게 되고요. 아이, 딸내미가 사준 밥이 맛있으셨는데. 아, 배부르시오. 아주 배부르. 1kg 오늘 더 쪘어요. 본 집에 오면 나도 살찌고 엄마도 살찌고. 케이크 사러 왔습니다. 케이크를 생일 당사자랑 함께. 아니, 그 먹고 싶은 케이크를 사야지. 어, 있기는 하다. 또 있네. 있기는 하네. 이걸로? 응? 이걸로 하고. 엄마 카메라 하는 거 있어. 놀고 있으래서 노는 거예요. 예약해야 돼. 케이크 사기 실패. 일단 나가자.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때리고 갈까? 그러지 뭐. 배불러라. 뭔가 진짜 엄청 배부르게 먹었어. 많이 먹었어. 엄청 먹었어. 어떻게 껴? 아, 생일날 먹어야지. 살찌는 거지. 굶어야 되는데 다음날 굶으면 되지 뭐. 오늘 먹고. 어떻게 생각해? 내일부터 굶는 걸로. 오늘은 먹고. 자, 출발!
그 엄마 오마이걸 그 막 돌핀 막 따따따따따따따따 그 노래 알지? 어. 오 신세대. 그 노래야 뭐 아는 거 오마이걸 오마이걸 노래인데 얘네가 노래가 새로 나왔어. 들으면서 가보자. 던던 댄스야. 고. 번데이 같아. 이렇게 담요에 이렇게 쌓여 있어. 저거 애기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빠? 어 이렇게. 아 우리 모두 생일 파티를 해보자. 좀 이따 뭐 해야 되나? 자, 통에 안에 들어 있어서. 지금부터 엄마는 내 동생이에요. 난 스무 살이야. 두 개네. 이게 51이라서 이게 두 개야? 어? 이게 어떻게 된 게 두 개야? 아 그냥 네가 두 개만 넣는 거야? 너 20살이야. 손이야 너 20살이야. 언니는 27살. 너는 20살. 언니라고 부르렴? 아 그래? 오 그다음 사장으로 해볼까? 아 사장 뜰게. 아빠 아빠는 옆에 있어. 아빠 확실하게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나갈 거면 나가고 확실하게. 아 나가는 쪽으로 그럼 오케이. 하나 둘 둘 둘 한 번 더 갈게요 언니. 아, 아 네. 아니다 동생이지? 동생아 한 번 더 갈게. 자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자, 자 아빠 생일 축하 노래 불러.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걸어. 소원 빌었어? 너 불새도 없을 거 같나? 노래 출래. 눈 감고 소원 빌어. 비밀인 거 알지? 아 힘들어. 고맙다. 이 정도의 쇼맨십은 보여줘야 생일이지 않나. 어. 야 아까 거기다 초 챙겨달랄 때 20살이요 그랬어? 근데 큰 거 두 개요. 그럼 한 조각만 먹을까? 그래 한 조각만 먹어보자. 너무 많으니까. 뭐야 사각사각한데? 아 나 너무 힘든데? 너무 뛰었어. 너무 힘들어. 아 그거 있잖아 뭐 옛날에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은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 막 생일 축하 그거 막 아웃백 이런 데서 막 해주잖아. 어. 그 해준 게 형 안 주잖아. 아니 나는 재밌게 해준 거지. 난 봤어 아빠가 아주 한방 웃음을 짓는 거. 참기름 냄새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물 부으면 육개장이야? 그치? 쌀뜨물 맛있겠다. 난 육개장 좋아해. 비 그친겨? 다시 새소리가 엄청 들려? 엄마 되게 있어 보여. 카메라 저기가 좋은 거지? 아니야 잘 먹는 거야. 고사리탕 처음 먹게. 이 정도면 고사리탕인데? 어 고사리탕? 그래. 밖에 날씨가 되게 좀 맑아 보여 카메라로. 근데 여긴 바람이다. 빠다다다다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때 딴 게 이렇게 되는군. 확실히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고사리가? 그치. 원래 좀 뽀득뽀득거리잖아. 건더기만 건져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이 정도 해진 옷은 입어야 잠옷이다. 이거 근데 옛날에 감자 애기 때 감자가 다 그렇게 한 것도 있어. 요즘엔 진짜 옷만 보면 계절감을 알 수가 없어. 원래 육개장은 안 끓여봤는데. 맛있네. 처음 끓인 게. 재능이 있는데. 결혼 20몇 년 만에. 잤어? 누가 봐도 자다 일어난 거 아니니? 뭔지? 너 오늘도 참새 잡았다며? 대단하심. 저기요 사장님.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쩌십니까? 뭐한대? 뭐한대? 누구 온다? 문질러! 어디가? 어? 어디가?
꼬리 흔들어. 엄마 온다고 두 마리가 다 마중 나왔어. 어딨어? 여기 있어, 먼지. 엄마 진짜 시골 아줌마 같아, 이제. 엄청 많이 뜨지? 우와. 엄청 많아, 비 오고 난 다음에. 감자야, 너 왜 자꾸 여기다 숨기는 거야? 누나 가져간다? 감자야, 이거 가져간다? 가져갈게. 안 돼? 째려보지 말고. 이거 가져갈게. 비 이제 그친 거야? 어? 비 이제 그친 거야? 아니. 나 왜 씻었어? 몇 시에 잤냐고? 나 왜 씻었냐고? 내가 단시간에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럼 나가면 되고. 아니도 비 와서 싫을까 봐. 그것도 맞아. 그럴까 버리는 게. 비가 많이 와? 떡볶이를 못 먹으면 아쉬움이 있는 것은 못 나가네. 엄마도 부추를 해? 온다고 볼이 빨갛던데? 되게 두꺼워. 그래서 반쪽에서 이렇게 얼굴을 붙여놓거든. 그리고 이거 닦을 때 안 아파. 비가 좀 꽤 오네. 헤드가 커가지고 닦아는 게 좋은데 일단 자극이 없어요. 마트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본지 보자마자 살찐 느낌. 오노마이플 다 써가지고 요거를 또 뜯었어요. 그 다음은 요거는 요즘에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크림인데 벌써 거의 다 썼어요. 얼른 또 쓰고 싶다. 진짜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발림성도 좋고 진정도 잘 되고 마무리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제가 막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나갈 준비 끝. 그냥 마스크 쓰고 나가야겠다.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서. 어때? 외로워.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 다음 뭐지? 나는 모르는 노랜데? 아 그래? 어. 아 그런 노래 있는데? 머리가 엄마 점점 밝아지지. 이제 염색을 해야 돼. 헤어져, 헤어져! 다 헤어져! 눈치 제로 제로, 눈치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눈치 제로 제로, 헤어져! 아예 톤 다운을 할까 엄마? 할까? 아저씨들이 오기 싫어. 머리 좀 말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말린 건데? 이 정도면 말랐... 어 얼굴 다 빨개졌다. 그리고 나 옷 빌려줘. 이거? 입고 나갈 옷 없어. 아니야 비 그쳤어. 어이없네? 하나도 안 보여. 오! 드디어 보여.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혼자 빠빠. 나는 엽기 떡볶이가 먹고 싶었던 거야. 엽기 떡볶이. 떡볶이 말고 엽기 떡볶이.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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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 엽떡. 왜 자꾸 딴 떡볶이를 찾아. 난 엽떡이 먹고 싶어. 동구야 엽떡. 어 이거 사파리. 사파리 이거 맛있는데 하나 가져와야지. 사파리 사파리. 어? 다 팔렸다. 다 팔렸어. 없어. 저거 사가면 되지. 저거 한 박스인데? 어, 너무 많아? 어, 10개밖에 안 들었네. 나 저거, 어. 저거, 저거, 저거. 나는 아이스티 말고 사파리. 그래, 엽떡을 못 먹었으니 뭐 하나라도 건져야지 않겠어? 방금 그거 해봐. 시골마트 특징 이런 노래 나오는 거. 나 지금 보일까봐 지금. 우리 뭐 별로 살 거 없다고 하지 않았었어? 치킨 먹자! 치킨!
땅. 엽떡이 문을 닫아가지고 엽떡을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겠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얌전히 엄마를 기다리는 거지. 착한 마음으로 알겠니? 아 감동이네? 아 뭐야? 네 끝났어. 끝났어. 화장도 그럼 추가할 줄 알았대? 클라우드. 오. 오. 오, 시원해라. 마셔봐. 아, 시원하다. 아이고. 이게 고기 이거 닭고기는 나중에 데워 먹어도 괜찮은데 떡은 데워 먹으면 조금 맛없더라. 방송이니까 저렇게 최양락을 막 때리잖아. 사람들이 다 물어본대. 진짜 저렇게 사냐고? 근데 진짜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그렇게 얘기는 해. 오 많다. 이거는 더 많은데? 뭐 사과예요? 나의 아침 메뉴 요청. 갈비찜. 넷플릭스로 마인 보자. 엄마 뒤에 막 반짝했어 여기가. 난 번개 칠 때가 너무 무서워. 엄마 혼자 있을 때 번개 치면 안 무서워? 난 이 사파리를 좋아해. 비가 아주 어지게 엄청 열심히 와. 이렇게 찍으니까 번쩍. 오. 오! 방금 거 짱 쎄! 이제 소리 엄청 클걸? 이거 봐, 크게 나잖아. 번쩍이 컸거든. 마임 보자, 마임. 마임. 진짜 안 보는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 맞아, 엄마. 어제 엄마 뒷부분 못 봤지? 피 후두두 후두두 했다고, 유산한 것 같다고. 팩을 할 거예요, 엄마. 엄마랑 하려고 들고 왔어요. 톤이 계속 안 바뀌었네. 이거는 예전에 쓰던 거, 전에 쓰던 거, 이건 내가 요즘에 쓰던 거, 이거는 새 거. 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엄마. 그치? 이렇게나 많이 쓸 일이냐며. 얘도 벌써 다 쓴. 이거 새 거를 뜯어야겠다. 다 썼어. 이거는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에센셜 스크럽 2X. 2X 이렇게 읽는 게 맞나? 아까우니까 깔끔하게 다 써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팩 2개. 이거 집에서 쓰던 거 가지고 온 건 다 써가지고 엄마 거는 새 거 내가 뜯어줬어. 아, 이거를 이게 알갱이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 이게 흑설탕 들어있는 거야, 흑설탕. 뭘로 볼까? 듬뿍. 나 옛날부터 진짜 많이 썼는데. 이게 알갱이가 들어있으면 각질 제거가 되잖아. 보통 각질 제거 팩들이. 이름이 블랙슈가거든? 흑설탕이 들어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얹어놓고 한 10분에서 15분 있다가. 문질러? 문지르는 건데 나는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얘를 녹이듯이 문질러. 그럼 얘가 설탕이 녹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손으로 뿌려도 되나? 옛날에는 이거 스푼 같은 거 있었는데. 지금 안 들었어? 지금 없는 것 같아. 난 그 스푼 아직도 쓰고 있거든, 집에. 엄청 옛날부터 써가지고. 그 노란색 스푼이 있거든. 다 바른 것 같은데? 아닌가? 더 발라야 되나? 너무 시큼한데 나는 안 시큼한 거 같네. 좀 더 발라야 되는 느낌이야. 근데 이거 하면 화장 잘 먹는다. 각질 저거 빡 돼가지고. 다 썼다. 완통. 엄마 나 얼굴이 너무 까매 보이는데. 근데 이거 각질 제거만 되는 줄 알았는데. 각질 제거, 피부결 개선, 혈행 개선, 보습, 맑은 피부. 다섯 가지 효과래. 혈행 개선이 뭐야? 이게 이렇게 문질러주니까 이 혈관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지 않겠어? 아, 혈행 개선이 혈액순환이랑 비슷한 느낌. 오. 문질러주니까 똑똑해. 의자 좌석에 웬 피가 있어. 못 봤어. 누구 피야? 가져 먹을까? 눈을 감자 먹을까? 땡기는 거 가지고 오시오. 근데 나는 살을 또 찌우는 거야. 내가 내려오는 목적은 엄마의 살을 찌우러 내려온 거야. 지금 그래서 찌우고 있는 거. 눈을 감자. 눈을 감자.
웃기듯이 문질러서 각질 제거를 해줘야 돼요. 문지르긴 꼭 해야 돼요. 각질 제거가 돼야 되니까. 짠! 이거는 하고 나면은 되게 촉촉해요. 각질 제거 팩을 하면 대부분이 이제 얼굴에 땡기고 그리고 이제 뽀득뽀득한 느낌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촉촉해가지고 전혀 당김은 없습니다. 피부가 진짜 뽀얘졌어. 진짜 화장 잘 먹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피부가 엄청 예민해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요런데 코 옆이나 여기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에만 부분적으로도 하고 있어가지고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어떠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촉촉하지? 응. 아주 촉촉하고 아주 보들보들해. 손까지. 내일 엄마 요가 가는 날. 이건데 이거 듀이트리 카밍 듀오시카 마스크.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신상. 아 위에 거 밑에 거? 나도 뭐 먼저 붙여. 밑에를 먼저 해야 되네. 이거 목 여기 목 옆까지 되는 건가 봐. 하단을 찢어볼까요? 근데 위에까지 별로 팩 안 하고 싶을 때는 하단만 찢어서 막 하고 상단만 찢어서 하고 해도 되겠다. 어머 이게 뭐야? 일반 팩이랑 틀린데? 뭐야? 재질이 뭐가 틀린데? 비닐 같은 느낌도 있고. 잠깐만 설명을 읽어보자. 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 이런 마스크팩이 밀착이 잘 된다. 마스크팩 재질 자체가 되게 부들부들하다. 느낌이 맨들맨들 부들부들. 그 다음에 얘를 떼내는 거지. 흰 색깔을. 오. 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게 마스크 쓰면 여기까지 뾰루지 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팩이 있는 건가 봐. 아니야 남자애가 걔라고. 이부영 남편. 에? 걔도? 어. 어서 데리고. 이 친구가 그림꽃들이 그림을 하원 갤러리에서 봤습니다. 그림에 관한 제가 반응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재능 있고 세계가 있는. 어서 봐. 난 댕겨. 어떻게 댕겨. 어. 제가 이수명 화가로 후원하고 싶어요. 너는 잘 보던데 나는 아니에요? 아, 너는 꼭 붙이는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그니까. 이거 봐. 어 나도 그렇긴 하네. 재질이 좋긴 하네. 그러니까 엄청 얇아가지고 이게 또 얇은데 에센스를 되게 많이 머금고 있어서 흘러내릴 것 같지도 않다. 마스크 일반 마스크팩 그 뭐지? 약간 면재질 같은 거 그런 건 아니네. 아예 아닌 거. 이렇게 따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뜯는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에가 심할 때는 밑에만 쓰고 위에가 심할 때는 위에만 쓰라는 거. 아 그런 거네. 위에 건 또 틀려고요. 위에 건 틀리다. 그치? 틀린 재질이지? 아닌가? 틀려. 아, 뭐가 틀리네. 위에 거는 일반 마스크 시트 맞지? 같이 생겼는데 조금 달라 그래도. 그건 되게 좀 뭔가 뻣뻣한 느낌도 있잖아. 얘는 완전 절여진 느낌 아님? 이게 뭐야 이게? 약간 배트맨임? 배트맨. 아 여기는 셀룰로우스 시트고 촉촉하게 하는 거고 여기는 진정을 시키는 거. 마스크 쓰잖아. 그래서 여기 워터겔 그거래. 아 이거는 진짜 코 시국에 맞춰서 나온 거다 맞지? 그 양쪽에 에센스가 아주 엄청 많은데? 그리고 재질이 부들부들해서 이게 딱 시카 이거 진정하는 그건데 그게 딱 맞아. 난 밑에는 붙인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밑에가 더 얇은가? 이게 워터겔 시트래. 좋은데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밑에. 나도 이건 처음 써보니까 좀 써봐야겠다. 이거 좀 괜찮네. 근데 단점은 말이지 이게 생각보다 줄줄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야. 여기까지 내려왔어 나는. 뭐가 내려? 이 팩이 내려온다고 좀. 안 내려와 엄마는? 붙였던 거보다 내려온다고? 응. 난 좀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야 뭐냐? 너는 여기다 붙여줬는데. 어.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닌데 내려와서 뭐 그런 거라고. 아 그래? 응. 너도 무서워. 일어나자마자 애들 풀어주러 나왔어요. 아 날씨 진짜 좋네. 뛰어 고!
누나 오늘 갈 거야. 어이구, 먼지님 오셨어. 먼지야. 계란 후라이 없어도 돼. 색깔이 왜? 좀 더 진하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 내가 주문한 메뉴였는데. 아빠는 안 먹게. 갈비를 주세요. 맛있겠다. 오늘 왜 날씨 흐리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 햇빛은 안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춥지가 않은데? 그러면 제가 한번 갈비 평가를 제가 한번 묵어보겠습니다. 오. 아, 참새. 맛있는데? 저 이제 집에 갈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파우치를 싸들고 다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잡히는 대로. 일단 그때그때 사용하는 저의 외박 파우치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때그때 제가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 이렇게. 요거는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크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온에서 먹을 수 있는 질 유산균이랑 이거는 그냥 프리바이오틱스 장 유산균 그리고 칼로비스 빼놓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힐링버드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샘플 통에 담아 다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패드인데요. 이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이번에 제가 엄마한테 여기 집에 놓고 가야 되는데 이만큼 썼어요. 요거 솜이불 패드라고 하는 그 뭐지?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요게 반 잘라서 얼굴에 올려놓으면 진짜 좋거든요. 특히 저는 머리 말릴 때 딱 올려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파우치에 이렇게 통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고 얘가 사이즈가 커서 일반 패드 케이스에 좀 안 맞아요. 이렇게 약간 티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 쓸 만큼 넣어서 다닙니다. 다음은 뭐 요런 에센스도 있고요. 헤어 에센스. 그리고 혹시나 갑자기 속건조가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웰라주 세트를 한 두 개 정도는 이 파우치에 넣고 다닙니다. 그 다음은 요거. 요거는 아리얼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리베나이 리무버 패드. 이거 저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쓴 게 여기 이렇게 두 개나 들어있지만 요거를 요게 있으면 짠.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도 마스카라까지 싹 다 지워지고요. 베이스 메이크업도 이걸로 패드처럼 생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싹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클렌징 용품을 크게 들고 다닐 게 없어요. 제가 원래 클렌징 오일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아이 리무버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이 패드 한 장으로 그냥 싹 다 지워낼 수 있어요. 보통 클렌징 패드는 이제 잘 안 닦이는 경우도 있어요. 마스카라가. 근데 이거는 마스카라까지 싹 다 지워지는 거라서 제가 꾸준하게 잘 쓰고 있고 전에는 한번 다 써가지고 올리브영에 사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영 몇 군데나 가가지고 다시 찾아서 샀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저의 외박 파우치입니다. 뭐 이 안에 팬티 라이너라던가 뭔가에 공개하기 조금 그런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저는 이제 집에 갈 거라서 얼른 화장을 살짝 약속이 있어서 살짝만 화장을 하고 갈 거예요. 지금 패드 붙인 상태였었고 에센스까지만 바른 상태입니다.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은 요거 PH합이 요게 선크림이 딱 필요한 만큼 1g씩 들어있어서 제가 여기 와있는 개수만큼 이제 본집에 가는 뭐 여행을 가는 그 날짜의 개수만큼만 들고 다니면 되는 그런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쓰고 버리면 되고 이게 1g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백탁 현상도 없고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얼굴에다 올리는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가볍고 쓰고 버리기 딱 좋고 여행 갈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g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발라야 하는 적정량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요만큼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게 바른다고 해서 막 밀리거나 겉돌거나 하는 선크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가지고 크림을 굳이 안 발라도 괜찮은 정도?
로션 바르는 것 같아요, 크림. 진짜 요즘에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진짜 세상 사람들 너무 다 똑똑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나 몰라. 근데 굉장히 발림성이 좋습니다. 아주 집에서 엄청 요양을 하고 가요.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거의 바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이 쪘어요. 얼굴이 빵빵해졌죠? 쿠션 간단하게 하고 가야겠다. 짠. 이게 선크림이 되게 촉촉해가지고 이게 베이스를 해도 살짝 이렇게 완전 매트한 베이스를 해도 살짝 좀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를 엄청 살짝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투명 파우더를 이렇게 얼굴 외곽은 해줘야죠. 요거 이글립스 써서 얼굴 중앙은 요걸로 해줄게요. 차가 막히기 전에 얼른 가야 돼서 후다닥. 요거는 요즘에 진짜 완전 잘 쓰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드 틴트 지분 차지. 이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짠! 아이브로우 브로우 스킨푸드. 저의 아이브로우는 항상 스킨푸드죠. 이거 좀 추억의 거울이죠. 옛날에 고등학교 이럴 때 진짜 많이 썼는데 지금도 많이 쓰지만 지금은 더 대빵 큰 거울을 쓰고 있거든요, 집에서. 됐나요? 똑같나? 됐어. 대충 해. 쉐딩 쉐딩 레어카인드. 제가 실은 써보고 싶어서 가지고 온 화장품들도 많았는데 나갈 일이 없었어요.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서도 할 게 많아요. 왜냐면 저 쪼무레기들도 놀아줘야 되고 코로나 코시국이라 또 나갈 데도 없고. 쉐딩 쉐딩. 블러셔는 제가 꽂힌 거. 스틸라 루밍 소울에 꽂혔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볼 위주로 바르면 피부가 엄청 맑아 보여요. 섀도우는 제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저는 살짝 부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가벼운 느낌이니까 이거 봄바람 아래 오랜만에 다시 써줄게요. 팔레트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예뻐요. 피부톤 밝으신 분들은 웜쿨 상관없이 다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충 슥삭슥삭 그냥 브러쉬 하나로 포인트 컬러까지 싹 다 발라버려야겠다. 아 그리고 제가 애교살에 발라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이거 투쿨포스쿨 원더랜드 치크빔 피치앱은. 이게 요건데 되게 투쿨포스쿨 안 같죠? 그 느낌이요. 짜잔. 요게 치크 하이라이터 같은 것처럼 쓰는 건데 저는 이게 애교살에 바르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얘를 애교살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랬거든요. 이거 신제품 나온다고 했을 때 테스트를 하러 갔었는데 애교살에 바르기 딱 예쁠 친구더라고요. 역시 너무 예쁘잖아. 이건 그냥 애교살 섀도우지. 짠! 완전 애교살 섀도우죠. 하나를 건졌군. 그다음 저는 이거 뭐지? 마룬 컬러를 써서 아이라인을 빼줄게요. 뷰러 필리밀리. 필리밀리 뷰러가 잘 들어요. 근데 저는 여름 되면 너무 습해가지고 속눈썹 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트 원래 와이츄 저번에 썼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엄청 완전 팍 되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좀 저처럼 완전 직모이고 잘 안 먹는 속눈썹을 위해서 파워업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문을 했으니까 조만간 속눈썹 펌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평소엔 안 하더라도 여름에는 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는 집이 너무 습하거나 이러면은 이거 뷰러도 잘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처지기 때문에. 짠! 뷰러 전후. 아, 저 이번에 엄마한테 꿈을 샀거든요? 되게 좋은 꿈이어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팔았는데 저 오늘 시간 되면 복권 살 거예요. 당첨되면 좋겠다. 그건 뭐 모두의 소망이지. 파우치도 써야 돼 이제. 아, 이것도 써볼 걸, 키튼. 얘도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 정도? 눈 중앙에만. 요런 느낌입니다. 파우치 챙겨야겠죠?
요거는 제가 생로랑 지갑 샀을 때 들어있던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립 제품이랑 이 알러지 약이랑 이런 것들 시쉘 이런 것들 막 넣고 다녀요. 구강에 뿌리는 것들 이런 것까지. 이게 또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말이죠. 여기 있으면은 또 여기 계속 있고 싶고 또 지금 동생이랑 사는 집으로 가면은 또 거기 있고 싶고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거의 두 집을 왔다 갔다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또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